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그 중에서 프로덕션 파트 중에서도 11번째 P11입니다. 클라이밍이에요. 클라이밍은 등산이죠. 주소는 클라이밍 오픈의 시점 AI 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 메뉴를 나중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글자로 표현하면 등, 오를 등자 등산이에요. 등산용품을 코딩할 게 바로 요 스프레입니다. 그래서 왜 등산용품이냐 하는 건데, 요거는 뭐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교육도시 자체의 산업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도시는 어떤 생산체계의 특징이 있죠. 그럼 첫 번째 특징은 자동화, 그리고 로보틱스, 물론 로보틱스입니다. 그리고 AI, 그리고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 그래서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교육도시의 생산체계, 한마디로 자동화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의 공장이나 어떤 생산시설에 비해서 자연인의 노동력 투입이 현저히 적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뭘 하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자연인들의 역할. 자연인들의 역할은 수공업. 그러니까 기술 집약적 수공업이라고 그럴까요? 기술 혹은 숙련된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 수공업이고, 그러한 수공업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등산용품입니다. 등산용품은 대량 생산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물품들이에요. 일단 품목도 많고, 품목은 많은 데 비해서 이 각각의 어떤 소비 시장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제품,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에 딱 좋은 품종 중에 하나가 등산용품이에요. 그래서 이 등산용품을 클라이밍이죠. 수풀에서 한번 생산 관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 기술 집약이라고 보다는 솜씨 집약적, 그죠? 솜씨가 집약된 솜씨 집약적 숙련 수공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풀은 이제 등산용품의 종류를 분류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생산 체계를 수립하고,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생산할지에 대한 생산 공정을 또한 수립을 해야 돼. 그리고 생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 수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시스템, 생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겠죠. 등산용품 생산 관리 시스템을 코딩하는 거죠. 그것이 클라이밍 수풀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아무래도 등산을 좋아하고 산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